지금부터 오이 소박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이 소박이 오이를 절여 주셔야 되는데요. 오이는 6cm 크기로 3등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등분을 해 주시고요. 자, 칼집을 낼 때는 과도칼을 이용해서 칼집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위로 1cm씩 남겨주시고, 네, 과도칼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칼집을 넣어주신 다음에, 칼집 넣어진 부분이 수평이 되게 이렇게 유지를 하시고, 마저 이렇게 칼집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칼집을 내주신 다음에 오이를 좀 간이 세게 오이를 절여주시고 물을 조금 섞어서 오이가 빨리 절여질 수 있도록 약간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이가 잠길 정도 이렇게 오이를 좀 짜게 절여 놓겠습니다. 그래서 오이 절여 놓아주시고요. 이제 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추는 0.5cm 정도 크기로 굵게 다지듯이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파마늘, 생강은 다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고춧가루, 물을 먼저 들여주셔야 되는데요. 고춧가루 한 큰술 정도의 물을 한 큰술 정도 계속 고춧가루가 불수 있도록 이렇게 불어지도록 미리 고추를 좀 불려주시고요. 자, 고추가 어느 정도 불었으면 고춧가루가 어느 정도 불었으면 고추 굵게 다지듯이 썰어놓은 부추를 넣어주시고요. 부추에서 수분이 나올 수 있게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해주겠습니다. 해서 소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소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숨이 좀 죽었고요. 이제 오이는 잘 절여졌습니다. 오이가 잘 절여졌으면 이제 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데 칼집을 넣기 때문에 그 속에다가 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네 군데에 칼집을 넣은 데 소를 이렇게 통통하게 채워서 넣습니다. 그리고 양념을 좀 살짝 이렇게 묻혀주시고요. 자, 이렇게 오이 소박이를 완성 접시에 담아서 주시고요. 여기에 소를 버무렸던 그릇에 찬물을 한 큰술 정도를 이렇게 부어서 오이 소박이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물이 살짝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오이 소박이가 완성되었습니다.